그렇게 하면 집에서 연기도 안 나고. 야, 기가 막히다. 아이디어가 그죠? 아, 신기하다. 이 금방 이렇게 익는구나. 이거 해봐, 저거. 30분 꽂아내. 드레싱을? 잘라 드레싱을? 하얀 거 한번 먹어볼게요. 네. 파이시 소스에? 카락카락 하는 거. 여기다 얹어서. 오. 근데 그게. 이걸 딱 해서. 와. 빨리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드럽게 싹 넘어버려 그냥. 여기 후추가 들어가 있구나. 끝에 끝맛에. 예. 그게 딱 고기하고 마녀가 남네. 화이트 소스. 이게 아까 우리 아까 그 레드 와인. 예. 이건 레드 와인. 와인 양파. 예. 와인 양파. 프랑스 음식 중에 이 두 개가 기본 소스예요. 예.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소스가 발전되는 거죠. 예. 이 화이트 소스는 버터랑 밀가루를 1:1 비율로 섞어서 끓인 다음에 우유를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면 되고요. 양파 와인 소스는요, 양파를 잘게 채 썰어서 볶아요. 이게 색이 갈색이 날 때까지 계속 볶습니다. 그런 다음 레드 와인을 붓고 잘 조리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고깃집에 먹으면 정말 환상궁합입니다. 저는 그러면 와인 소스, 레드 와인 소스랑 섞어 먹어보세요. 양파 레드. 그리고 화이트가 이거고 양파는. 근데 와인 냄새가 막 나요. 그렇죠. 집안에서도 그냥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 분위기 내면서. 그럼 저는 화이트. 화이트.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 바로 구워서 먹으니까.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 말도 안 돼. 내가 잘 구워서 그래. 지훈아, 고급 레스토랑에 온 기분을 느끼시잖아. 느낌이. 진짜. 집에서 훌륭하게 지금 어디 외식하는 양식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족끼리 낼 수 있어요, 친구들. 깔끔한 맛이. 그리고 새송이 피클을 먹는 거야. 화이트 한번 찍어 먹어봐야지. 나는 일단 고기 자체가 되게 좋네요. 좋은지 좋은 재료야. 야, 너무 맛있는데. 석권이네, 석권이네. 석권이 낮쟁이야. 자, 저 다음 게 들어옵니다, 지금. 와. 뭐야? 이게 뭐야? 라면인가요? 뼈다귀의 잡국이. 그 헝가리안 닭고기 스튜. 네, 토마토. 저 면은 뭐예요? 와. 집에 있는 거. 야, 지금 아이고 건더기 아니야. 아이고 건더기 아니야. 대박이다. 소스 토마토 소스입니까? 네, 토마토 베이스예요. 맞아. 토마토 뭐 그냥. 와. 오우. 좀 떨어져, 좀 떨어져. 너무 예쁘지? 눈이 오죠? 치즈 눈이 온다. 네. 오우. 아, 이거 뭐.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이거 진짜 먹고 싶다. 진짜 못 가겠다. 저렇게 라면을 즐기는 편이 아닌데, 이거 진짜 먹고 싶어. 보통 집에 파스타면 이런 걸로 하기가 귀찮을 때가 있으니까 간편하게 라면하고 떡볶이 같은 걸로 바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끼우도 표정이네. 못다른 라면 면에다가 라면 이제 같은 라면이지만 이게 진짜 건강식인 것 같아요. 맞아! 기름기 싹 뺀 면만 건진 거잖아. 자, 먹어봐. 그렇지. 아, 특별히 또 이번 거는 지원이 형 또 입맛에 또 맞을 것 같아서. 아, 나한테 딱인 것 같아요. 야. 슈퍼 건강식이라고 토마토가 안 들어가요. 토마토는 들어 먹어. 장수 나가면 다 토마토로 줄이면 돼. 어때요? 소스를 더. 소스를 많이 안 넣어줘. 맛있는 거 그냥 말 불러먹게 계속 던지잖아. 원투 쓰리로 집어 넣잖아 이거. 보통. 예. 한
보통 이런 소스에 닭살들만 이렇게 발려져 있는 살들만 먹어봤는데 통으로도 먹어봤어요? 양념이